저희도 전자기기에도 좀 타이핑을 할 수 있게 한번 수업할 때. 야, 해석 쓰는 게 좋다니까 왜 그래? 중간에 안 돌아가는데. 자, 맨 앞에 목차 보세요, 목차. 네. 목차 없냐? 아, 있잖아. 이상하다. 왜 동사부터 나오지? 이거요? 야, 주어부터 안 나오고 왜 동사부터 할까, 우리? 쌤이 이걸 가져오셨으니까요. 아니, 동사 다음에 주어하거든. 그 이유가 뭐야? 동사부터 하는 이유. 동사가 제일 중요하니까. 왜 중요해? 아까 얘기했는데. 에이, 일단 동사를 찾으면 뭘 알게 돼? 야, 동사 앞까지가 뭐야? 주어 아니야, 주어. 동사를 파악하면 주어는 나와. 그 다음, 형식별로 쓰이는 동사가 정해져 있어. 1형식 동사는 뒤에 아무것도 안 오고, 2형식 동사는 뒤에 뭐가 와? 보호가 오고, 3형식 동사 뭐가 와? 목적어 오고, 이런 식으로. 즉, 동사가 뒤에 문장에 뭐를 결정해? 구조를 결정해. 알겠어? 동사가 문장 구조 결정하는 거야. 어? 좀 딜레이가 있는 거다 생각하고. 그래서 동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서 동사부터 한다고. 손가락 돌리는 딜레이가 좀 있는 거 같아요. 기분 탓인가요? 딜레이가 있다고? 기분 탓인가요? 자, 동사 파트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동사의 문형. 요거 오늘 다 끝낼 거고요. 다음 시간에 2, 3, 4까지 다 끝내자. 오늘 1만 한다. 고무 8까지. 좀 이거 스피디하게 나가야 돼요. 자, 8까지가 문형별 동사인데, 아이, 집중해. 쌤이 지금 방금 말한 거. 얘들아, 1형식 동사 중에서 중요한 거 정리하고, 2형식 동사 중에서 중요한 거 정리하고, 그거 하는 거야. 자, 1형식 동사부터 보겠습니다. 다 배운 거야. 우리 방금 배운 거야. 그래서 쭉쭉 읽을게요. 1형식 문장이란 주어 동사 형태 문장으로 목적어 보호가 필요 없이 주어 동사만으로 의미상 완전한 문장이다. 이해되지? 얘들아, 1형식 동사는 백 몇 개가 있어. 근데 아, 여기 봐. 야, 여길 보면 되지 왜 거길 봐. 근데 자,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1형식 동사가 이거야. 알겠어? 이거 뜻 외워. 이거 다 시험 본다. 뜻 외워. 그냥 외우는 거야. 자, 첫 번째. be, lie, sit, stand. 그 다음 전명구가 오면 여기 봐. 이렇게 해석해. 이게 장소야. 여기 여기에 있다. 오케이? 무슨 뜻이라고요? 어디 어디에 있다. 물론 느낌은 달라. lie는 누워있는 모양, sit 앉아있는 모양, stand는 서있는 모양인데 전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따라해. matter count 시작. matter 이거 외우는 거 빨리 따라해. matter count 시작. matter count 뭔 뜻이야? 문제냐? 동사인데? 뭐야? 세다야? 세다? 해석해봐. 중요도. 중요하다란 뜻이야. 한글 써도 돼 그냥. 중요하다. 두! 두가 하다면 타동사고 뒤에 목적어 없어. 두가 자동사면 무슨 뜻이야? be enough의 뜻이 있죠. be enough. 뭔 뜻이야? 충분하다의 뜻이야. 외우는 거야. 단어 외우는 거야. work는 일하다, 작동하다 말고 무슨 뜻이 있죠? be effective의 뜻이 있죠. 뭔 뜻이야? 효과적이다. pay. 얘들아, pay. 지불하다면 타동사고, 자동사면 무슨 뜻이야? be profitable. profitable이 뭐니? profitable. 이익이 되는. 그래서 이익이 되다. 이익이 되다. 일단 시험부터 한글로 써 그냥. 자, make for. 그거 알아? make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 쓰이는 거 알아? make가 1형식에 쓰이면 무슨 뜻이야? 가다야, 가다. 가다. for는 향해. 어디 어디를 향해 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요 뜻이 확장이 되면, 얘들아, 어떤 일을 향해 가면 그 일에 뭐 하는 거죠? 도움이 되는 거지. 그래서 뭐뭐에 도움이 되다. 이런 뜻으로도 확장이 돼요.
아, 외웠지? 영어는 외우는 거야. 2. 자, 대표적인 일형식 구문으로 뭐가 있죠? 대열 비구문이 있지. 뭔 뜻이야? 뭐뭐시 있다의 뜻이죠. 비는 뭐로 바꿀 수 있다고? 위에 있잖아. lie, sit, stand로 바꿀 수 있어. 아, 이건 알지? 야, 여기서 대여의 뜻이 없는 건 알지? 그냥 문장만 이끄는 유도부사인데 어쨌든 부사란 말이야. 부사가 이렇게 문장 앞에 나와 있으면 뒤에 주어 동사 뭐 돼? 도치. 그래서 주어가 뒤에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맞추는 거야. 자, 예를 보면 There is a river in the city. 그 도시에는 강이 있습니다. 주어 뭐예요? River. 그래서 is가 온 거죠. 자, 위에 예문 보세요. 자, 예문. 자, There are many different kinds of pills for insomnia. 불면증을 위한 많은 다양한 종류들의 알약들이 있습니다. 주어 뭐야? 한 단어만 찾아봐. 약. 약이야. 종류들이야. 약. 이거 이렇게 해석하는 걸로 봐야 돼. 이렇게 꾸며주는 걸로 해석해야 돼. 알약의 종류들. 이게 주어죠? 복수니까 알가 온 거죠. 수의 일치. 알지? 주어 찾을 수 있어야 돼. 자, 밑에 문제. 그 위에 문제 읽어봐. 다음 문장을 뭐 해라? 직독직해해라. 직독직해가 뭐야? 번역하면 돼. 의역하지 말고 앞에서 뒤로 해석해라. 어떤 단위로? 끊어읽기 단위로. 끊어읽기 하시고 끊어읽기 단위로 해석을 써온다. 알겠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다 찾아서 다 찾아서 정리해라. 알겠지? 아, 의역하면은 속독이 안 돼. 자꾸 직역을 해버릇 해야지 속독이 된다고. 야, 의역은 그냥 문장 다 읽고 머릿속으로 재조합하는 거 아니야. 그건 되게 안 좋은 습관이야. 무조건 해석은 봐봐.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도 들은 순서대로 해석을 하잖아. 의역이라는 거는 문장 다 듣고 조합하는 거 아니야. 그건 되게 안 좋은 거야. 항상 읽는 동시에 듣는 동시에 해석을 해야 돼. 2번 이형식 동사. 이형식 문장이란 주어 동사 보호 형태 문장으로 기본적으로 주어는 보어이다의 의미의 문장을 말한다. 따라서 이형식 동사는 주어와 그 주어의 성재 상태 무슨 보어죠? 주격 보어를 단순히 이어주기 때문에 연결 동사 linking verb라고 불리며. 들어봤어? linking verb 처음 들어봐? 얘들아, 이 동사가 별다른 뜻이 없이 주어랑 보어를 연결해준다고. 그래서 이형식 동사를 연결 동사라 그래요. 별다른 뜻이 없어, 이형식 동사는. 그래서 구체적 동작보다는 정적인 상태의 의미를 갖는 동사야. 얘들아, 동작 동사는 이형식 동사가 될 수 없다. 전부 비동사, 비동사는 뜻이 두 개죠. 이다랑 있다인데 여기 비동사는 이다야, 이다. 이다로 바꿔도 전부 다 말이 돼야 돼. 이해돼? 주격보어는 주어의 성질 상태를 보충 설명하는 말로 주어와 무슨 관계가 성립해? 주술 관계가 성립하고요. 무슨사가 보어가 될 수 있다고요? 명사와 형용사였죠. 명사보호는 주어랑 무슨 관계? 아까도 한 거야. 등식관계. 형용사보호는 주어를 의미상 뭐해? 간접, 수식하는 관계가 됐죠. 이형식 동사는 영어 수천 동사 중에서 딱 몇 개? 딱 32개. 겁나 적지? 그래서 시험에 겁나 많이 나온다. 그래서 32개를 다 외우자 하면 니네도 화내 걸려. 32개 너무 많지. 그래서 독해할 때 많이 나오는 딱 20개 동사만 외우자. 그럴 거면 알겠죠? 그럴 거면 32개. 20개나 32개나 야, 차이 많지. 자, 5개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태 유지 동사인데 대표적 동사는 remain이죠. remain. 많이 쓰는 것만 쓸게 그냥. 자, remain 무슨 뜻이야? 여기 밑에 적어. 어떤 상태로
남아있다 또는 있다죠. 어떤 상태로 남아있다, 어떤 상태로 있다. 자, 지금부터 쓰는 건 전부 이 뜻이야. 또 이 뜻으로 쓰이는 거 뭐 있니? lie, stay 에도 이런 뜻이 있고요. hold 에도 이런 뜻이 있고. 일단 중요한 것만 써보자. 그 다음, 상태 변화 동사. 상태가 변해.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become, 그쵸? 뭐뭇이 되다의 뜻이야. 이거 좀 많지? 뭐뭇이 되다 다 불러봐. 아진아, 뭐 있어? 뭐뭇이 되다. go, run. 또, 아 이게 미안해. 여기 위에 하나 빠졌다. 위에 중요한 거. 키 빠졌다. 키. 그렇지. 오씨. 위에. 계속 써. go, run, get, grow, turn, fall. 자, make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 쓰여. make. 20개 넘어갈 것 같아? 쌤, 위에서 이렇게 할 거면 그냥 32개 하죠? 하나당 4개 정도를 해야 20개가 되는 거야. 몰라, 한 대충 20개 될걸? 봐봐. 그녀는 대충 20개 해석해 보세요. 32개 써놓으신 거 아니에요? She went mad. She ran mad. 해석 시작. 자꾸 물어보면 애들 다 해석을 이렇게 해. 에이, 이거 그녀는 미친 듯이 갔다 아닙니까? 그녀는 미친 듯이 달렸다 아닙니까? 아니야. 그래, 둘 다 미치게 되었다야. 이거 되다야, 되다. 그러면 미친 듯이 갔다 달렸다는 어떻게 써? 어떻게 써야 돼? 오케이? 오케이? 어, 그래. 되다야, 되다. 오감동사. 이거 내신 할 때 많이 했지. 인간의 감각은 몇 개? 5개. 그래서 감각 동사를 오감 동사라고 부르지. 또 이상하게 대답하기만 해봐. 시각부터 말해봐. 시각. 사이트. 뭐? 사이트. 뭐였어? 사이트가 뭐야? 사이트는 명사지, 명사. 보이다. look. 어, 그치? look. see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야, see랑 watch는 무슨 뜻이야? 보다. 그거 무슨 동사? 지각 동사. 지각 동사 몇 형식이 있어요? 3형식이나 5형식. 야, 감각 동사는 감각이 들어오는 거야, 나한테. 보이다, 냄새 나다, 맛이 나다, 느껴지다. 오케이? 감각이 들어오는 거야. 그럼 불러봐. 아, 들리다. 듣다가 아니고 들리다가 뭐야? sound. sound. 그치. hear, listen은 듣다. 그건 지각 동사야. 그 다음에 지각, 감각 똑같지로. 맛이 나다, 맛보다 똑같지로. 뭐예요, 맛이 나다? taste. 냄새 나다, 냄새 맡다 똑같지로 스멜. 그 다음 느껴지다, 느끼다랑 똑같지로 feel. 이 세 가지는 지각 감각 다 돼요. 외견 동사 바깥외자 볼견자. 바깥에서 네. 어떻게 보이다. 20개라면 지금 한 개씩 말해놔도 돼요. 뭐뭐한 것 같다 이런 동사. 기뻐해. 딱 두 개밖에 없어. 뭐 있죠? 기뻐. seem. seem 있죠, seem. 그 다음에 또 appear가 있죠. 쌤, 20개 다 찬스. 아니, 이제 아니야. 이제 끝났어. 기타 동사. 1차타. beat. 세고 있어. 아니, 그 와중에 기타 동사는 비동사. 비동사. 있다에 쓰실 땐 일형식 동사고 이다면 뒤에 보호가 오죠. 이다. 그 다음에 그래. 하나만 써. proof. proof가 무슨 뜻이야? 뭐뭐로 나타나다, 증명되다. 이것도 이 형식 동사야. 20개 되잖아. 너무 많은데요? 아니야, 20개. 아이씨, 22개 뭐 20개 똑같지. 자, 여기서 문법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10%의 이렇게 차이를. 별표 차. 별표. 요게 특히 문법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 중학교 때부터 많이 풀어봤죠. 요 일곱 개 뒤에 ly로 끝나는 말이 나오면 돼, 안 돼? 아니, 그녀는 아름답게 보인다가 she looks beautiful이야, beautifully야? beautifully, beautiful 아니야. ly 안 되죠. 왜 안 돼?
아, 뒤에는 보어가 나오는데 보어는 무슨 사야? 형용사 아니야. 부사 안 된다고. 이걸로 많이 나와. 7개. 오케이. 예문. 자, can you keep quiet for a minute? 당신은 잠시 동안 조용한 상태로 있을 수 있습니까? keep은 무슨 뜻이야? 그 위에 있죠? 어떤 상태로 남아 있다야? 보어가 뭐죠? quiet. ly 안 되고요. 자, 삼형식으로 간다. 야, 그 밑에 문제 읽어봐. 어디에 밑줄 치라고요? 보호에 밑줄 치고 해석해봐라. 자, 3번. 삼형식 동사. 삼형식은 쉽죠? 삼형식 문장이란 주어, 동사, 목적어 형태 문장으로 주어가 행한 동작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의 문장이다. 동사의 목적어 유무에 따라 타동사와 자동사로 구분하는데, 야, 목적어 있는 게 타동사야. 없는 게 자동사고. 자동사, 타동사 둘 다로 쓰이는 동사도 많지. 자동사, 타동사를 구분지어 암기하기보다는 동사 뒤에 목적어 없으면 자동사로 의미상 뭐와 연관지어 해석해? 야, 목적어 없으니까 앞에 주어밖에 없을 거 아니야. 주어와 연관지어 해석을 하고요. 동사 뒤에 목적어 있으면 타동사로 의미상 목적어와 연관지어 해석을 하지. 뭔 말이야? 예문 봐. 야, 뒤에 단어 있으면 그거 쓰고 뒤에 단어 없어야 할 것 같아. 그래, 그러고요. 자, even if your appearance changes with surgery, 설령 당신의 외모는 수술로, 여기서 change는 자동사니 타동사니. 뒤에 목적어 있어 없어? 없잖아. 자동사. 그러면 주어랑 연관지어 해석해. 그러면 외모가 변하다야 바꾸다야? 외모가 변하는 거죠. 변하다 이 뜻이야. 변한다 하더라도 you cannot change your soul. 당신은 당신의 영혼을, 여기서 change는 목적어 있으니까 타동사. 그럼 목적어랑 연관지어. 영혼을 변해 바꿔. 바꾸는 거죠? 바꿀 수 없다가 되겠죠. 뭔가 내가 반박을 하고 싶었는데 하면 안 되겠다. 하지 마. 자, 나머지 거. 얘들아, 위에 게 자동사고요. 밑에 게 타동사야. 뜻이 달라. 그래서 구분지어서 뜻을 써오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미안하다. 지금부터 이제 겁나 외우는 거다. 겁나. 지금부터 이해가 필요 없어. 그냥 닥치고 외우는 거야. 알겠어? 자, 삼형식 동사 2인데 전치사와 함께 짝꿍처럼 쓰이는 동사야. 뭐처럼 쓰인다고? 짝꿍처럼. 그래서 그냥 수거라고 생각하시고 외우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필기할 준비해. 손 좀 아플 거야. 안 돼. A를 B로 간주하다 여기다. 자, 영상 저도 보내주세요. 간주하다 여기다. 불러봐. 단어부터 쓰자. Regard. 7개. 단어 4개, 수거 3개. 자, consider, consider. 또, view, see까지가 단어야. 그 다음에 간주하다, 수거 두 단어짜리 뭐야? look 뭐야? look upon 몰라? look upon? 그 다음, think 뭐야? 어부잖아. 마지막. refer to죠. refer to. 7개. 그 다음 뒤에 전치사까지 외워야 돼. A 뭐 B야? A is B야. 통째로 외워. A를 B로 간주하다 여기다. 야, 씨, 너 아무리 화가 나듯이. 그 다음 A를 B의 이유로 비난하다, 꾸짖다, 감사하다, 칭찬하다. 자, 뜻 별로 하나씩만 쓰자. 비난하다 뭐 있을까? 보이겠어, 하지만 비난하다. blame. 꾸짖다 아는 거 있어? scold 알아? scold? scold. scold. 꾸짖다. 감사하다는 그냥 thank야, thank. 칭찬하다 알지? 뭐 있어? 뭐야, 칭찬하다. praise 아니야, praise. 그 다음, A, 뭐 B라고? for B야.
전치사 중요해. 이거 해석 잘해라. A를 B의 이유로야. B의 이유로. E for를 이유의 for라 그래요. 이유의 for. 3번. A로 B를 대신하다. 대신하다 딱 두 개. 대신하는 하나도 몰라 뭐야? 위 뭐야? 위? 위 place가 있잖아. 위 place. 또 S를 시작하는 거. Substitute가 있잖아.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A for B야. 이거 해석 잘해. A로 B를이야. A를 B로가 아니야. A로 B를이야. 자, A, B가 순서가 바뀌면 4가 뭐로 바뀔까? 어떤 애들은 자꾸 로니까 2래. 야, 2는 방향이고 이건 A를 가지고 B를 대체하는 거잖아. 가지고. with로 바뀌어. with. 4. A가 B하지 못하. 이거 많이 했지 우리. 뭐 있어? 많이 했잖아 이거. 내신 할 때. 대표적인 것이 keep A from B죠? 해서 A를 B로부터 멀리 유지하는 거야. 그게 A가 B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막다란 뜻의 동사입니다. 자, 막다 다 불러봐. 뭐 있어? 멈추다, 막다, stop이 있고요. 또 막다 뭐 있어? handle. 이거 내시 할 때 많이 했잖아. handle. 또 ban. ban. 금지하다, 막다. 그 다음 또 이거 많이 나오잖아. free 뭐야? free? vent가 있어. 그렇지. 하나만 더. 낙담시키다가 뭐죠? This courage. 아, 니네 잘하니까 하나만 더 할게. Inhibit. 억제하다 막다야. Inhibit. 저희가 잘한다는 그말은 어디서 나오시나요? 아니 니네가 평균 성적이 제일 높아. 1학년 반 중에서. 쌤, 다른 반 혹시 한 명 정도가 시험 안에 못 봤나요? 아니야, 다른 반은 한 명 정도가? 솔직히 다른 반 애들은 1, 2등급이 거의 없어. 쌤, 제 등급 1, 2등급 아니고 나시죠? 너 E 아니야? 자, A from B야. 어. O, A를 B와 구별하다. 구별하다. 아는 거 딱 하나 있지. This 뭐야? 아, 이건 알잖아. 뭐야? Distinguish가 있잖아. Distinguish. Identify 생각하고 있어. Identify도 구별하다 맞는데 그건 이 패턴 아니야. 자, different에다가 different에다가 그렇지. I 붙이고 AT 붙여. differentiate야. differentiate는 AT가 make거든요. make. 다르게 만들다가 구별하다죠. 그다음 이 두 개가 중요해. know랑 tell. 요거에 구별하다의 뜻이 있는데 tell은요. 구별하다일 때 뒤에 이 말이 잘 따라붙어. 따로따로. apart라는 말이 잘 따라붙어. tell apart. 안 붙어도 돼. 전치사 모으니 A를 B로부터 구별하는 거니까 from이 옵니다. 예문. 예문은 겁나 쉽다. 우리는 그녀를 우리의 지도자로서 간주합니다. 자, 이제 세 개 중에 하나 한 거야. 두 번째로 간다. 계속 간다. 투. 이게 하나예요. 어. 네? A에게서 B를 A에게서 B를 빼앗다, 덜어내다. 빼앗다. Rob. Robber. 강도하여, 강도. 또 박탈하다 뭐 있어? 박탈하다. D 뭐야? Deprive가 있지. 덜어내다. 쌤, 아까 서로 두 개도 지금 의미가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Relieve가 있죠. Relieve. 덜어내다. 또 무슨 뜻이 있니? Relieve. 야, 걱정을 덜어내면 뭐가 돼? 안심시키다. 그쵸? 어, 이거 A 어브 B야. 이 어브를 박탈의 어브라 그래. 박탈의 어브. 네? 뭔가 되게 게임 할 때부터. 어? 해석 잘해라. A에게 서 B를이야. 7번. 아, 중요한 거 있죠. 야, 우리 빼앗다 하면은 니네 아는 거 또 하나 있지. 스틸어. 어, 스틸은 여기 왜 왔었을까? 패턴이 달라. 훔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아니, 라벤 누구한테서 빼는 게 누가 뺐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 맞아. 비슷해. 스틸은요 뒤에 빼앗는 물건부터 와.
그래서 B가 먼저 오고요. A로부터가 from A야. 패턴이 이렇게 돼. 그래서 랍이랑 스틸이랑 구분 잘하. 이거 토익에 많이 넣어. 그 다음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알리다, 확신시키다, 경고하다. 하나씩 불러봐. 상기시키다. 생각나게 하다. 리마인드 알잖아. 알리다. 뭐 있어? 아니 정보가 뭐야? 정보. 정부에서 션 빼. inform. 그렇죠? inform. 또 알리다. 공지하다. 뭐 있어? 알리다 공지하다. notify가 있지. notify. notify가 있죠. 그 다음에 확신시키다로 가자. 확신시키다. sure 앞에 뭐 붙여? as 붙여. assure. 그 다음 하나도 건져버리시면 어떡해요? 그 다음에 이거 뭐야? 확신시키다, 설득시키다. convince 알지? convince. 마지막 경고하다. warn, warn. 사기치다 같은 건데요? 어? 사기치. 사기치다 뭐야? A of B인데 얘들아 여기 나오는 동사를 이 동사의 전부 뜻의 공통점이 뭐니? 어떤 정보를 공지하는 거지. 그래서 공지동사라고 해요. 공지 여기 있네. 공지동사. 사기치다 같은 그런 거죠. 사기치다는 공지가 아니죠. 거짓으로 공지를 한 거죠. 에이씨. 어브 B야. 그리고 여기 밑줄 쳐. B가 명사는 어브지만 B에 절 문장이 오면 어브가 대수로 바뀌어. 그래서 A 대절이 돼. 오케이? 자, 8번. A를 B의 이유로 고소하다, 비난하다. 이거 하나밖에 없다. 뭐니? 고소, 비난하다. 이거 너 몰라? accuse가 있죠. accuse. 어? 이거 아까 뭐랑 뜻이 똑같지? 아까 비난하다 나왔잖아. blame이랑 똑같잖아. blame은 뒤에 뭐 나왔어? 한 지 5분 됐어. blame 뭐야? A?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 for B가 나왔잖아. 아, 생각하지 말고 외우라고. 반사적으로 나와야지. accuse는 뒤에 뭘 써? of 써. blame은 for 쓰고. 9번. A를 B의 탓 덕분으로 돌리다. 세 개. 빚지다가 뭐지? 빚지다. 빚지다. owe죠. owe. 그러니까 좀 어렵다. ascribe라는 게 있어. ascribe. 그다음 attribute라는 게 있습니다. attribute. A to B야. 내용이 주어한테 이익이 되면, 덕분으로 해석을 하고 주어한테 손해가 되면 탓이야. 10번 A에게 B를 공급하다. 이것도 많이 했지. 얘들아 공급하다, 제공하다 다 불러봐. 이거 많이 했잖아. 품이 뭐야? 프리젠트였지? 또 뭐 있어? 아 이거, 이걸 제일 많이 하는구나. 프로 뭐야? 프로? 프로바이드. 프로바이드. 또 서플라이가 있었죠? 서플라이. 또 furnish가 있었죠? 여기까지가 기본 동사고요. 다른 반은 여기까지 했지만 이제 세 개 더 할게요. 왜요? 네? 잘하니까. 어째서요? 자, 인다우. 솔직히 그거 부부인 덕분이 아니에요. 인다우. 진짜 평균으로 따지면 다른 반 진짜 빵점 맞은 애 한 명씩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세 명밖에 없으니까. 세 명 잘하잖아. 자, 인다우가 무슨 뜻이냐면 요거랑 뜻이 똑같아. 도네이트야. 도네이트. D-O-W. 기증, D-O-W. 기증하다, 기부하다. W예요? 인 다우야, 다우. 그 다음에 마지막, 인 트러스트가 뭘까? 트러스트가 믿음이잖아. 믿고 주는 게 뭐죠? 신뢰. 위탁하다. 정보 공급이죠? 어, 이거 뒤에 중요해. A, with B인데 대답해봐. A는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람이고 B는 사물이라고 쓰시고. 사람일 수도 있죠. 아니 사람에게 사물을 제공하잖아. 사람에게 사람을 제공하잖아. 그러면 사실 거의 안 나와. 자 그러면 봐봐. 사람 사물이 순서가 바뀌면 with가 뭐로 바뀌어? to나 for로 바뀌어. 그거 중요해요. 예문 두 명의
무장된 남자들이 은행에게서 모든 돈을 빼앗았다. 자, 물어볼게요. 랍을 스틸로 바꿔 써봐. 불러봐. 설마 스틸의 과거 모르는 건 아니겠지? 스토어. Stole. All the money. 그렇지. All the money. 그다음 뭐야? 그다음 뭐냐고. From the bank 아니야. 오케이. 자, 마지막 3. 특정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 동사 마지막인데 요거는 찌질이야, 찌질이. 별로 안 중요해. 그래서 그냥 불러줄게. 받아 적어. 찌질이야, 찌질이. 그럼 중요한 찍어도 되는 게 아닐까요? 아니, 이거 이따 시험 볼 거야. 너 이거 다 빨리 찍어도 되는 게 아닐까요? Compare A to B가 뭐죠? 좀 아는 거 대답 좀 해라. Compare A to B가 뭐야? A를 B와 그치 비교하다 또는 비유하다도 돼요. 비교 비유. 컴페어 A with B가 뭐죠? with B가 비교. A를 B와 비교 또는 대조하다. 위에 거는 비교 비유. with는 비교 대조. 비교는 똑같아요. 그다음에 at A to B는 뭐 그대로 해석해 봐. 뭐야? A를 B에 뭐 하다야? 더하다. 그렇지. 더하다, 추가하다. 그다음 대답 좀 해 봐. lead A to B가 뭐야? 아, 뭐 A를 B에 더하다. 그다음 lead A to B가 뭐야? 뭐라고 저기 다 lead A to B가 뭐냐고. A를 B로 이끌다. 그대로 해석하면 돼. 그다음 apply A to B가 뭐야? A를 B에 apply가 뭐야? 적용하다, 적용하다. 그다음 take A to B가 뭐야? A를 B에 뭐야? 데려가. 그치? 데려가다 또는 가져가다. A가 사람이면 데려가다, 사물이면 가져가다. 아, 그 다음 거 헷갈린다. 물어보자. 자, prefer A to B는 A를 B보다 더 중요하다, 아, A를 B보다 더 좋아하다야? B를 A보다 더 좋아하다야? A를 B보다야? B를 A보다야? A를 B보다. 왜? 요 2가 뭐 대신 쓰인 거야? than 대신 쓰인 거예요? than 쓰면 돼, 안 돼? than 쓰면 안 돼? 안 돼? prefer는 라틴어예요, 라틴어. 라틴어는 to 써. 텐 안 쓰고. 되게 짜증나는데. 뭐 모의고사 있었던 것 같아. 아 문법? 문법 시험에? 그다음 take A for 이게 있었다고? 아니요. 아 이게? 자 take A for B 뭐예요? A를 B로 여기다. take가 for랑 쓰이면 여기다. 그다음 congratulate A on B가 뭐죠? A를 B에 대해 축하해야죠. A를 B에 대해 축하해하다. 축하 뭐라고요? 축하, 축하해주다. 축하해하다 이상하냐? 축하해주다. 근데 축하하다 하면 안 돼요? 그래, 축하하다. A를 B에 대해 축하하다. 자, 예문. 자, Shakespeare compared the world to a stage. 셰익스피어는 세상을 무대와 뭐 했다? 비유겠죠? 비교가 아니고. 조심해야 될 거예요. 오케이. 오. 두 개 남았어. 어, 근데 너무 빨리 끝났네. 쌤. 더 해야 되나? 쌤. 할 거면 그럼 아까 22개를 10개 더 할까요? 다른 거 더 하고 뭐 두 개 나을 거. 어. 자, 4형식 동사로 갑니다. 4형식 동사. 4형식 문장이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형태 문장으로 주어가 아,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뭐뭐 해주다로 해석을 한다. 간접 목적어는 항상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람. 직접 목적어는 사물. 동사는 항상 무슨 뜻이야? 뭐뭐 해주다. 수여 동사. 이건 뭐 다 아는 거고요. 얘들아, 4형식 동사 중 4형식 구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문이 이렇게 두 개야.
사형식 동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take랑 cost야.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정리할게. 특히 첫 번째 거는 많이 중요하다고 내신들도 많이 말했죠. 자, 이거 순서 외우라. 자, 세 번 따라해. 이거 순서 외우면 독해가 두 배 빨라져. 자, it take 사람 시간 to 부정사 시작. it take 사람 시간 to 부정사 시작. it take 사람 시간 to 부정사. 다시 한번 시작. 안 보고 해봐. it take 사람 시간 to 부정사. 뭐라고요? it take 사람 시간 to 부정사. 자, 일단 분석을 할게. 분석. it은 가주어고요. to 이하가 진주어고요. 요놈이 간접 목적어, 시간 노력이 직접 목적어고, take는 원래는 걸리게 하다란 뜻이야. 걸리게 하다. 그러면 직역해봐, 직역. to 이하하는 것은 요 사람에게 이 시간 노력을 걸리게 하다지. 의역서, 의역. 수학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자, 의역 쓰면 어떻게 돼? 요 사람 이. A가 밭을 갈면 몇 시간이 걸리고, B가 밭을 갈면 몇 시간이 걸리고, 1학년 밭을 갈면 몇 시간이 걸리고. 사람이, 사람이 to 이하하는 데에는 저 시간 노력이 그렇지. 시간이 걸리다 또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간 노력이 걸리다 필요하다. 성지 되게 많이 봅니다. 이렇게 해석을 외워. 저 비용이라고 줄여도 돼요? 비용은 안 나오는데? 시간 노력인데? 비용은 잘 안 나와. 여기 안 나와 비용은. 비용으로 줄일 수 있잖아요. 뭐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변형 패턴. 얘들아, 변형 패턴. it take 그대로 내려오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순서 바꿔, 순서 바꿔, 투부정사 그대로 내려오고, 얘네 중딩 때 배웠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순서 바꾸면 이 사이에 전치사 오는 거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도 기억이 안 나. 그럼 이렇게 이해해. 이 사람이, 이 투부정사의 뭐야? 야, 얘가 이거 하니까 이 사람은 부정사의 무슨 주어? 의미상의 주어잖아.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앞에 for 붙이는 거 알지? 아, 얘가 이거 하니까 이게 의미상의 주어잖아.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앞에 for 붙인다고. 오케이? 오케이? 바꿀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예문. It took me 40 years to write my first book. 순서 봐. It takes 사람 시간 to. 자, 해석 시작. 내가 내 첫 번째 책을 쓰는 데에는 40년이 걸렸다. 자, 변형 패턴으로 불러봐. 변형 패턴. 어떻게 바꿀 수 있어? It took 40 years. 그렇지. For me. 40 years. For me. 그렇죠. For me to write my first book.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써, 없어, 써라. 자, 이제 cost 패턴으로 간다. cost 패턴. 이것도 독해할 때 많이 나와. 첫 번째, 원래 패턴. 상품 cost, 사람 비용. 분석, 주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래서 주어는 요 사람에게 이 비용을 들게 하다 이 뜻이야. cost는 들게 하다. 이건 직역을 써, 직역. 상품은, 써, 상품은, 쓰기 귀찮다. 사람에게 값을 치르게. 비용을 들게 하다. 이렇게 해석해. 값을 치르다. 값을 치르다? 아, 커스트. 아까 웬만하면은 단어도 그대로 해석해. 커스트가 들게 하다니까. 비용을 들게 하다. 그다음 똑같은 거. 사람 by 상품 for 비용. 해석해봐. 사람은 비용으로 좀 쓰는 거 귀찮지만 상품을 산다. 얘들아 어때? 위에 문장이랑 뜻이 어때? 같은 이거 해석도 똑같이 쓰면 안 될까요? 똑같잖아. 해석도 똑같이 쓰면 안 되나요? 사람 페이 비용 for 상품이야.
해서 시작. 사람은 상품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다. 위에 거랑 어때? 똑같지? 제가 실생활에서 저런 식으로 문장을 언제 말했대요? 지불하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니? It cost 사람 비용 to buy 상품. 이거는 가주어 진주어야. 가주어 진주어. 시작. 상품을 사는 것은 저 저런 거 글자 수 채우려고 많이 해서 뒷거리 같아요. 사람에게 비용을 들게 하다. 전부 다 똑같죠? 근데 왜 해석이 네 가지예요? 그치? 아니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변형할 수 있다고. 그럼 국어에서 가르치고 그냥 한 가지로 쓰면 안 돼요? 아니 이 패턴을 알면은 독해할 때 금방 해석할 수 있다고. 아니 한 문장으로만 가르치고는 저 네 개는 국어에서 가르쳐야 하는 게 아닐까요? 뭔 소리야. 자 커스트는 밑에 야 위에 예문에 없지? 요거 봐봐 요거. 아 요거를 3번 봐봐. 3번 밑에 그냥 숙제를 해오시는데 얘들아 3번 요 문장은 몇 번째 패턴이에요? 저 1번이라고 여기는 1번이라고. 아 야 1번이구나. 1번 문장은 몇 번째 패턴이에요? 어? 몇 번째 패턴이야? 세 번째. 맨 마지막 거지? 네. 어 요거를 써 옆에다가. 네? 새 문장으로 변형이 올까? 새 패턴으로 변형이라고 써. 어, 이 문장은 이렇게 새 패턴으로 바꿔오라고. 어째서? 빨리 바꾸라고 빨리 써. 아 어째서? 새 패턴으로 해서. 아 왜요? 야. 아 왜요? 왜 웃어? 울 순 없잖아요, 선생님. 마지막. 울 수는 없는데 웃어야지. 오영씨 마지막 빨리 끝나죠. 현실을 저렇게 말하는 거. 오형식 문장은 삼형식 문장의 변형인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형태로. 야 오형식 문장은 삼형식 문장의 변형인 거 알아? 몰라? 아니 그냥 사람들이 그래놓고 사형식 오형식을 바꿀 거야 뒷거리에서 많이 한다는 생각. 아니 오형식은 삼형식에서 온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하자. 나는 그가 멋지다고 생각을 한다. 이게 몇 형식이야? 형식 몰라? 몇 형식이야? 주어, 동사, 목적어 3형식이잖아. 자 여기서 I think를 그대로 쓰고요. 접속사 대신 생략할 수 있거든? 이거를 생략하면 이렇게 오겠지. 그럼 he가 뭐로 바뀌어? 목적어 자리니까. 그렇지. him으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뒤에 거 그대로 쓰면 왜 안 돼? 이렇게 쓰면 왜 안 돼? 동사가 두 개면 접속사가 필요한데 접속사 없잖아. 그래서 이거를 뭐로 바꿔야 돼? 동사가 아닌 준동사. 부정사로 바꿔야겠죠. 오케이? 그럼 몇 점씩이 돼? 제가 위에 문장으로 쓰면 안 될까요? 아, 너 진짜. 야, 너 그러면 영어를 왜 공부하냐? 그럼 몇 점씩이 돼, 이게? 야, 네 말대로 하면 문법을 왜 공부해? 어차피 대충 해석 다 되는데. 성적을 그 짝으로 왜 나라? 뭐라고? 성적 뭐라고? 자,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돼서 오형식이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to be는 뜻이 있어 없어? 비동사 뜻이 없잖아. 그냥 이다야. 뜻이 없어. 그래서 to be는 뭐 가능해? 생략 가능하지. 오케이? 그러면 목적격 보호로 뭐가 올 수 있죠? 투부정사도 올 수 있고 형용사도 올 수 있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 나는 봤어요. 그가 그녀에게 키스하는 걸 봤어요. 고쳐봐. 시작. Him
생각하고. 자, 키스트가 뭐로 바뀌어? 투 키스라고 바꾸면 돼, 안 돼? 위에 거랑 똑같이. 안 돼. 왜 안 돼? 이거 왜 안 돼? 왜 안 돼? 부정사는 본질적 의미가 미래란 말이야, 미래. 이거는 그가 그녀에게 키스할 것 같다 그 말이야. 말이 안 돼. 그래서 투를 생략을 해요. 그럼 원형 부정사가 되고,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 was kissing, 그녀에게 키스하고 있는 것을 봤어. 그럼 여기 뭐가 돼? to be kissing인데 to be는 뭐 가능해?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kissing이 되는 거지. 지아, 지금 내가 이걸 왜 설명했냐면 목적격 보호자리에 뭐가 올 수 있어? 쭉 봐봐. 형용사도 올 수 있고 부정사도 올 수 있고 원형도 올 수 있고 ing도 올 수 있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보자. 5형식 문장은 3형식 문장의 변형인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형태로 목적어 뒤에 목적어에 대한 부가 설명, 상태, 행위. 이게 무슨 보호야? 목적격 보호가 오는 문장이죠. 그래서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와 무슨 관계가 성립해? 주술 관계가 성립하죠. 대표적 5형식 동사로는 인식, 호칭, 선택, 지각, 사역, 상태 동사 등이 있고 나중에 나와. 대표로 하다보면 제발 전해주셨으면 좋겠어. 야, 아진아 너 그런 멘탈로 공부하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야, 자꾸 편하게 가려고 그래. 대충 살고 싶어요. 아, 대충 살고 싶으면 학원을 왜 다녀. 그렇게. 자, 목적격 보호자리엔 이건 나중에 할 건데 되게 중요하다. 동사의 종류와 그러니까 이 동사가 뭔지 무슨 동사인지 동사의 종류와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능수동 관계 이 두 가지에 따라서 목적격 보호자리에는 명사, 형용사 이외에도 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동사 원형 등 다양한 형태가 올 수 있다. 이건 나중에 자세히 하겠습니다. 예문. 나는 그 영화가 재밌다는 것을 알았다. Interesting이 목적격 보호가 되겠죠. 자, 그래서 형식별 동사 정리는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시제가 나오는데 시제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너무 빨리 끝났다.